자,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 강의하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오늘 첫 시간 총칙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실 텐데 용어는 원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개와 중개업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중개와 중개업인데 일단 용어 여섯 가지를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죠. 여섯 가지 용어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용어의 정의는 법의 제2조에 들어 있습니다. 법의 2조에 들어 있고, 첫 번째 용어는 중개입니다. 일단 중개라는 것은 법의 3조에 정해진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도인, 매수인, 뭐 임대인, 임차인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권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 알선하는 것. 토지를 건축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우리가 중개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개업은 의뢰받고, 그다음 보수받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가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정의. 이 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등록한 자. 등록은 시군구청 가서 하는데요. 구가 있으면 구청에 가고, 구가 없는 시일 때 시청에 가는 거고, 읍이나 면은 군청에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사장님 되었으니까 중개업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자격증 있는 직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다. 두 번째 주례는 이따가 다음 2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원이나 임원, 이사들인데 그중에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우리 소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인데 개공에게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모 같은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가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격증 있는 직원, 그리고 없는 직원,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증 있는 직원은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걸할수 있지만, 자격증 없는 직원은 그런 일을 못 한다. 뭐이 정도 개념만 현재는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우리 주된 테마가 바로 중개와 중개업이었고, 이 중개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을 일단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뭘 따야 돼요? 자격증 따야 되죠. 자격증 따거나 아니면 법인 만들어도 되는데, 이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누구여야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대표자인 법인을 만들어라. 회사 만들어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등록관청에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 어디냐면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불렀죠. 구가 있으면 구에 가는 거고, 구가 없으면 시청 가는 거라고 해요. 읍이나 면은 군청에 가는 거고 이걸 우린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용어 좀 익혀두시고 등록관청 여기에 개설 등록을 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드디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중개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 중개업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이거죠. 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개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한마디로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하는 게 이제 중개인 거예요. 이 중개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는 걸 우리가 중개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어떤 정의를 내릴 땐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문제 풀 때는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쉽게 문제가 풀려요. 뭐뭐만 말한다. 그럼 다시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말한다 이거죠. 이 용어가 만족되어야만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만 중개업이다. 자, 그렇다면 예제 하나 풀어보죠. 28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X? X죠. 보수를 유무에 관계없이, 그 말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라는 얘기잖아요. 틀린 거죠. 보수를 받고 해야만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일단 지금 그걸 기억해 주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해보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곧 아시게 됩니다.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그게 어쩌라는 얘기냐. 근데 이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는 건 곧 아시게 된다고요. 일단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또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다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이때는 우리가 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데 보수 받고 계속해야만 중개업이다.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자격증 따거나 법인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하지 않고, 그렇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는 건데 어떻게 처벌되느냐. 이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이 자가 뭘 하면, 그렇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건데 어떻게 처벌되느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형벌이라고 해요. 형벌. 그럼 징역과 벌금형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또는이니까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면 징역 줄 때도 3년 이하, 벌금형을 처할 때도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징역 벌금 둘 중 하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얘기인데, 중개업이 바로 이거죠.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을 극복해야만 이 부분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이게 바로 맞는 질문이냐 틀린 질문이냐 이거죠.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당연하죠. 개공이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해당합니다. 그러면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자꾸 이 질문 드리면 처음에는 자꾸 중개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건 맞아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만, 자, 다시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이건 뭐예요? 중개업인 거죠. 행위자가 누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이 행위는 뭐예요? 중개업이죠. 중개업이란 행위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개공이 했어도 뭐고 중개업이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중개업이지.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중개업에 해당해. 다만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 이걸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도 뭐다? 중개업이다. 다만 처벌된다. 자, 그럼 질문.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어요.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중개를 했어도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한번 했습니다. 처벌돼야 한대? 안 되는 거죠. 왜? 어쩌다 우연히 한번 했으면 중개업이 업이 아니니까. 그럼 중개업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로 우리 갑시다. 교재. 자, 교재로 가서 자 중개업, 중개업. 이 중개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중개업이 아닌 거지요. 아닌 거고. 이거 아까 제가 2번 중요한 지분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지분.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5. 다만 처벌된다.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간단히 얘기 쓴 거예요. 이거고. 3번은 재밌어서 넣어봤는데요. 25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당연하죠. 아니, 중개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했어도 중개업이 그죠. 아파트만 해도 중개업인 거고. 특정 중개 대상물만 대상으로 해도 당연히 중개업이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판례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법령과 판례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변법령 법조문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판례를 보시는 건데, 이 판례는 전부 다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한 행위예요. 이 자가 한 행위가 중개업이냐 아니냐, 처벌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첫 번째 판례는 그 전라북도 이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자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였어요. 아닌 자인데 그자가 5만 평이라는 땅을 중개했고, 다음 달 보수를 받기로 약속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보수를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전에 걸린 거예요. 이 자의 주장은 뭐예요? 나는 안 받았다. 뭐또 이런 주장이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아직 안 받은 건 맞지만 너 받기로 약속돼 있잖아. 그럼 받은 거잖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처벌됐다 안 됐다? 안된 겁니다. 왜? 안 받았으니까요. 이제 근데 좀 웃기긴 한데, 이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어? 보수를 받고 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어쨌든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다음에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어쨌든 중개업이란 용어는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걸 일단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밑으로 이어져. 이두 개를 묶어 보세요. 판사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 이제 이 파란색 색깔 중요합니다. 색깔 핑크색 색깔 중요합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이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두 지문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처벌된다. 그럼 X. X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저당권에 관한 사건인데, 저당권. 잠깐 이쪽을 좀 보시죠. 자, 저당권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 자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B가 사는 거야. 자, 이걸 사는 건데, 이걸 이제 도와줬죠. 그럼 당연히 이건 중개죠, 중개. 중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걱정 마라. 내가 대출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계약서 쓰고 나서 아는 은행 전화했죠. 전화하면 이제 은행 직원이 중개사무소로 와요. 그리고 이제 대출 계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둘이 이제 첫 번째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 쓰냐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출 계약입니다. 대출 계약. 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는 둘이 썼겠죠. 하지만 이 계약을 도와준 건 누구예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줬죠. 그럼 질문드리죠. 이거는 중개인가요? 이 행위는 중개다 아니다. 이 행위는 중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걸 대상으로 하면 이거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라는 건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해도 되긴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은행은 대출할선 좀 도와줬다고 수수료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놀랍게도 줍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 법상 중개 보수이다 아니다. 중개 보수가 아닌 거죠.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자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함께 하게 되고요. 이 계약을 도와준 것도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준 거죠. 도와줬죠. 그럼 이만큼은 중개인가? 그렇죠. 중개 맞다 이거죠.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에 성립이 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토지나 건물에 성립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걸 도와주는 건 이건 중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보수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받지는 않고 그냥 서비스로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도와주는 것도 중개는 맞다 이거예요. 중개는 맞지만, 근데 이제 누구냐면 이 갑이 결국 누구였냐면은 이 갑이 개업홍인중개사가 아닌 자였어요. 개업홍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이 자가 이 금전소비대차,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만큼을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만큼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자가 뭐까지 도와주다가 이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 이만큼까지 함께 도와주다가 보수받다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자가 난 저당권은 알선은 중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지. 주장했던데 대판에서 뭐라고 했냐? 아니다. 저당권 알선도 중개가 맞다. 그래서 여기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이건 뭐에 해당하고?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하니까 그 행위가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처벌된 그런 사건이죠. 저당권 설정 알선도 중개고 보수받고 계속했으면 중개업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설팅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뭐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은 개업홍인중개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자가 이 컨설팅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업무에 연결되어서 중개를 하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자가 뭐라고 주장해요? 판사님, 저는 처음부터 중개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그냥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이렇게 주장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자가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쪽에서는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낼 때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만큼만 나오면 X예요. X인데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O로 이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우리 보수에 관한 내용도 봤고, 다음 저당권 내용도 봤고,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보셨고, 마지막에 있는 건 업이 업. 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적이라는 걸 횟수로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서 판례는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그 건물 전세 계약이 중개했다면, 자,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더라도 이걸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가 동네 아는 사람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연결해 주고 전세 계약에 체결되었는데 얘네들이 고맙다고 감사비 좀 드리고 싶다고. 아저씨가 뭐래요? 아이, 그러지 마. 아이, 내가 뭐 바라고 했나? 아이, 그러지 마. 얘네들이 정 주고 싶으면 거기다 좀 놓고 가. 한 50만 원씩. 바구니 있잖아, 거기.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았던 게 문제가 돼버린 거지. 받았던 것이. 받았어도 어쩌다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이걸 우린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처벌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업을 보셨고, 이제 중개라는 용어로 한번 가봅시다. 중개라는 용어로 하는데, 자, 이제 중개업 보셨고, 이제 중개로 갑시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 배운 건 이거예요. 자격증 따라 법인 만들어라 등록하여 개업홍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었고, 지금부터 이 중개를 보자 이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처벌됐었어요. 처벌됐었고. 자, 그럼 이제 중개를 공부합시다. 중개는 법의 3조 중개 대상물이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은 뭐냐?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요? 토, 건, 입, 광, 공. 다섯 가지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돈 받고 계속하면 뭐가 됩니다?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그럼 중계대상물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걸할수 있느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당연히 중계잖아요. 그 밖의 권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토지나 건물에 성립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취득하는 권리는 다 중계가 가능합니다. 지상권 토지 성립됐죠. 지역권도 토지 성립되고,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이 성립되고, 다 둘이 계약을 해서 취득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알선은 다 중계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저당권 공부했죠. 저당권. 질권은 OX, X입니다. 이게 동산 내에 성립되는 권리거든요. X. 자, 유치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갑 건물이고, 을이 그 건설업자예요. 건물 인테리어를 했는데, 지금 공사대금 채권이 미지급된 거예요, 지금. 변제게 되었고, 목적물을 점유했어요. 점유했더니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유치권이 생기는 건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중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유치권, 채권을 양도, 그다음에 점유율을 이전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세 가지를 넘기는 건 얘네들이 계약을 하게 된 거니까 이때는 중개가 됩니다. 유치권이 양도되는 것은. 자, 그다음에 또 법정 지상권 생각해 보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였는데 건물만 산 거예요, 을이. 그렇게 되면 을은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이건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성립된 것이니까 이건 중개할 수는 없는 거죠.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상권 양도 가능하다는 건 법정 지상권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X, 유치권의 양도는 O, 법정 지상권 성립 X, 법정 지상권 양도 O 이런 식으로 문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죠. 자, 됐고.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맞죠? 맞고. 또 거래 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이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으로 가서. 자, 중개라는 거.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일단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 건, 입, 관, 공 이렇게 요시고요. 이게 여기 다섯 가지가 아니면 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동차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잘. 이런 것들은 다 중개 대상물인데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우리 이제 가게를 팔때 이제 받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은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가치이고 영업권에 대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 부품 등 유형물,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무형의 재산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다면 이건 이 법상 중개가 아닌 거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공이가 가게 같은 거 팔고 받은 대가인 경우는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되니까 합의로 알아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면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은 중개대상물이다. X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아니죠.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 아까 전에 보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다음에 점유권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질권, 다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양도, 법정 지상권 성립, 법정 지상권 양도. 법정 저당권 성립도 민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저당권이 생기는 거니까 중개가 될수 없습니다. 팔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광물을 채굴할 권리, 국가가 권리를 부여하고 중개가 안 됩니다. 뭐 담보 가등기 설정 계약이고요. 임차권 당연히 되고 환매권 등기된 것도 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좀 골라서 잘 내요. 잘 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아까 여기 해드린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주의해서 보실 건 뭐냐면 유치권의 성립을 우리가 중개할 수는 없지만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장난친 거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법정 지상권 성립, 이거 우리가 중개할 수는 없지만, 법정 지상권 성립된 토지, 말장난입니다.
자, 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자, 다음 중계 대상 행위는 그냥 그 읽고만 하시면 돼요. 읽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뭐 당이 되죠. 그리고 아까 그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과 이전 계약 이것만 갖다 붙인 거죠, 그냥. 유치권의 양도, 법정 지상권의 양도, 환매 계약. 환매 계약이 뭐냐면 A 부동산 B가 샀어요. B가 샀는데 얼마 후 다시 되사자. 이게 바로 환매 계약이죠. 환매 계약 또 일종의 매매죠. 일종의 매매니까 이걸 도와주는 것도 중개다 이거죠. 그리고 환매 계약은 대항력이 없어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환매권 등기하거든. 등기를 하면 환매권 등기를 하면 등기된 거니까 이건 양도 가능하니까요. 양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등기된 환매권다가 중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중개하고 구별되는 업무라는 건 뭐냐면 개공이가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아니다. 중개는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우리 나중에 배워요 이거 할 수는 있다고 시험에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은 여기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개공이가 분양 대행을 하고 받게 되는 금원이라면 이 법에서 초과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이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도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중개가 아니니까요. 중개와 중개업입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개와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이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용어 4가지 공부하고 중개 대상물로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